조금 전에 일부 현직 의원도 잠시 등장을 한 압수수색 대치 현장도 잠시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일단 지금 대치 현장 말고도 조금 전 김의겸 대변인의 얘기는 이 압수수색이 무리하다 이 주장이었습니다. 잠시 그 화면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의 자택, 또 신체, 차량, 당사에까지 왔는데 지금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뚫어보려고 하는 탈출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현장 화면을 좀 왔고요. 뭐 저기 문정복 의원, 현직 의원은 좀 있는 듯한데 일단 뭐 당직자 위주인 것 같고요. 조수진 의원님. 네. 국감도 보이콧하겠다. 앞으로 뭐 여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여러 뭐 제안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어요.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됐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모든 수사가 다 정치적이다. 긴급 체포된 김영 부위원장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사건으로 확대가 되면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의원들이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이콧한다? 누구 손해겠습니까? 오히려 참석을 해서 따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와서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정당으로 개편하는 과정이에요. 가령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각 의원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총선 공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당 대표실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더불어민주당 전체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 얘기를 이승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 주제는 잠시 좀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이승훈 변호사님, 검찰이 뭐 김용 부원장이나 이재명 대표 관련된 핵심 증거들을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만약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 전에 선을 좀 그어놨으면 어느 정도 분리가 됐는데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구속이 되고 핵심 혐의들이 입증이 됐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까지 제1야당까지 동시에 넘어가는 그런 초유의 위험부담 사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뭐 지금 뭐 걱정하실 거로 보여지는데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조사에서 성실하게 응해서 아마 진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용 부원장의 진술을 하나도 듣지 않은 채 마치 이 사건이 이미 비리, 방탄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고요.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경제도 안 좋고 민생도 안 좋은데 굉장히 뭐 이 지금 정치가 수사만 하는 정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수사도 좋습니다만 좀 민생 경제도 챙기는 그런 좀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의도 민주당사 앞은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들어갔다는 검찰 그리고 그 뒤에 그 모습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진 이렇게 세 갈래의 복잡다단한 현장 화면이 있습니다. 예. 야당 앞으로도 뭐 셔터문까지 내렸으니까 압수수색을 금결 저지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감도 중단하겠다고 박홍구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희 뉴스탑10답게. 좀 움직이는 얘기가 있으면 다시 현장을 좀 돌아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이번 주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